안녕하세요. 레드망고입니다. 오늘은 제가 에스테틱 전문가용 화장품을 좀 알아보다가, 요 브랜드 좀 괜찮은데? 하고 보다가, 벨르랑코라는, 브랜드를 알게 됐어요. 여기께 승무원 쿠션, 이게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침 제가 요즘에는 선크림만 이렇게 바르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에어쿠션이 하나 필요했었는데, 이번에 벨르랑코 하이커버 퓨어 쿠션과 그리고 여기 회사께 좋은 게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에스테틱 전문가용으로 사용하는 화장품이다 보니까 굉장히 피부에 자극도 적으면서 그리고 굉장히 피부에 뭔가 좋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는 구매할 수는 없고 대표 상품 몇 개만 이제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회사 제품들이 제가 전에 영상에서 각질 제거하는 엔자임 파우더 워시를 에스테틱에서 사용하는 그 워시라 해서 제가 실제로 만들어 보기까지 했었는데요. 여기는 이제 만들어진 제품을 따로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 제품과 사용을 하시면 굉장히 각질 제거도 되고, 그리고 몇 가지 좋은 제품들이 많이 있었어요. 다 써볼 수는 없지만 제가 리뷰를 두 가지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톤업 선크림도 되게 유명하고요. 그리고 마린 pH 밸런스 거품 토너. 이 제품은 이제 새로 나온 건데, 토너인데 거품 토너예요. 그리고 머드 마스크팩, 뭐 클렌징 오일, 뭐폼 클렌징 이런 대표 상품들이 있더라고요. 진짜 다 써보고 싶은데, 제가 진짜 딱두 가지만 가져왔습니다. 먼저 이 제품은 벨르랑코 물톡스 필링패드 제품이에요. 아무래도 물광 효과까지 느껴질 수 있게끔 나온 제품이라고 하는데, 각질 케어가 되면서 노폐물 제거도 되고, 그래서 이제 피부결 정돈이 되면서 물광 효과를 주는 효과라고 하네요. 제가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네, 사용법은 먼저 세안을 하시고 나서 제가 세안을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메이크업 잔여물을 다 씻어준 상태에서 기초 첫 단계에서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오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헤어밴드를 하고 왔고요. 저는 이제 하이커버 퓨어 쿠션을 사면서 이거를 받았었어요. 원래 샘플을. 그래서 샘플을 이 필링패드를 써봤는데, 이 본품은 제가 지금 처음 뜯은 거예요. 처음 뜯은 거예요, 본품은. 그래서 이렇게 돼 있네요. 이렇게 요거는 이제 닫아주는 그 마개 역할이고, 그리고 필링패드는 이렇게 사용하라고 사용법이 들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케이스가 굉장히 고급스럽죠?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이제 아이보리 계열의 그 금장까지 같이 돼 있어갖고, 에스테틱에서 사용하는 화장품답게 굉장히 고급스럽게 돼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여기 보시면은 요 에센스가 들어있어요. 이 에센스를 여기 패드에 부어주면 이제 사용할 수 있게끔 나온 건데요. 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해서 제가 여기 안을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패드가 40장 정도 들어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생겼고, 향은 애기 뭐라 그러지? 약간 파우더 향 같은 그런 향이 나요. 근데 꽃향도 약간 들어간 것 같고, 장미 같은 그런 느낌의 향이 납니다. 성분은 청정 빙하수가 들어있어서 즉각적으로 수분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면서 피부를 진정시켜주고, 그리고 판테놀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피부의 보습이나 그리고 장벽 강화에 굉장하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사용을 할 때 제가 이 에센스를 부어줄게요. 이거 에센스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부어줄까요? 에센스를 제가 원래 여기 통에다가 전체로 부는 건데 제가 조금 사용할 때마다 좀 산뜻하게 쓰고 싶어갖고 여기다 부어줘서 써볼게요. 이 에센스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 패드에 저는 부어줬습니다. 뚜껑에다가 에센스를 이렇게 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에센스를 여기 전체적으로 다 부어주셔도 굉장히 좋아요. 원래는 그렇게 사용을 하는 건데 저는 좀 효과를 잘 보고 싶어서. 그리고 이 엠보싱 있는 부위로 얼굴 전체를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닦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엠보싱 있는 면은 그 노폐물 제거, 뭐 모공관리, 각질 청소 이런 게 효과적으로 각질 제거를 좀 해주게끔 하기 위한 양면 패드로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엠보싱 있는 면은 그렇게 되고 그리고 매끈한 면은 피부결을 정돈하고 수분 공급 그리고 피부 진정 효과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엠보싱 있는 면으로 한번 전체를 닦아줄게요. 코에 피지가 많아갖고 눈가나 입가는 좀 피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각질 케어 필링 패드를 사용하실 때는 눈가나 입가는 좀 피해서 닦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코 주변은 좀 피지가 많잖아요. 그리고 턱 주변도 한 번 더 닦아주겠습니다. 그리고 돌려서 어머, 제가 이렇게 노폐물이 많았나요? 보이시나요? 여기 이렇게 누렇게 노폐물이 그러면서 근데 되게 촉촉하네요. 이게 각질 패드 같은 경우는 좀 이제 건조하고 약간 그런 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 반대면으로 제가 닦아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정돈을 해줬습니다. 피부결을 한 번 더 정돈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바깥면으로 굉장히 촉촉하네요. 촉촉하면서 이렇게 피부결이 정돈이 된 느낌이 들어요. 저는 이거를 사실 이렇게 샘플로 써봤을 때 남은 거 아깝잖아요. 그래갖고 팔꿈치 같은데 이런데 각질 케어 해주니까 좋더라고요. 여기랑 발꿈치에 각질 있는 부위에 해주면 좋아요. 그리고 약간 저는 팔에 좀 닭살이 끼가 있는 것 같아갖고 이렇게 같이 그 각질 케어를 이렇게 한번 마사지를 해주니까 전혀 이제 아깝지가 않으면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요거 조금 벨르랑코 물뚝스 그 필링패드 설명을 해드리면요. 이게 어떤 성분이 이렇게 피부에 각질 제거도 되면서 노폐물도 제거를 해주는지 설명을 드릴 건데요. 보통은 아아나 바 성분을 사용을 많이 하는데 그 제품보다 피부 자극은 이렇게 줄이면서 각질을 부드럽게 하는 그 성분이에요. 그래서 아예 업그레이드 된 성분이라고 보면 되는데 PHA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좀 민감성 분들도 사용하시면 저자극으로 이제 피부 저자극 테스트가 임상 완료된 제품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사용하기 전에는 피부가 좀 건조해 보였던 거 아세요? 제가 좀 사진으로 비교를 해드릴 텐데 좀 건조했었는데 이렇게 약간 보이세요? 이 물광 효과? 보이시죠? 화면으로도 물광이 이렇게 도네요. 그리고 이렇게 사용하신 다음에
그리고 스킨을 제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썼을 때 후기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안 해드린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사실 바르고 이제 저녁에 이렇게 이렇게 필링패드를 하고 잤거든요. 그러고 나서 아침에 봤을 때 여러분들 그 화장품 좋은 거 사용하시고 그 다음날 그 아시죠? 느낌. 근데 피부가 이렇게 되게 쫀쫀해진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밖에 나갔는데도 사람들이 피부가 좋아진 것 같다? 이렇게 한 번만 썼는데도 그런 조금 얘기를 들었어요. 조금 이게 굉장히 쫀쫀한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사용감이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또 사용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좋았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윤기가 돌잖아요. 굉장히 여러분들도 사용을 해보시면은 만족해 하실 겁니다.